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3일 화요일입니다.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5년 내 최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여 공감이 당근 될까? 제목 이렇습니다. 시장이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에 좀 갇혀 있죠.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지루한 행보를 보이면 그동안에 늘 봐왔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. 냉랭해지는 거죠. 재미가 없고 뭐 이익을 내기도 힘드니까. 그리고 이제 리스크만 있고요. 이게 이제 거래량 급감으로 나타나는 건데요. 실제 표 한번 보겠습니다. 화면에 지금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올 1월에서 5월까지 그래도 대략 5억 주 평균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죠. 그러다가 6월 달에 6억 4천만 주까지 좀 증가를 했었고 그게 7월 달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게 9월 달. 물론 9월 달은 뭐 하루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주대까지 쭉 떨어졌습니다. 같은 기간 거래 대금도 대략 한 10조 원 전후 정도, 9조 원에 10조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거래 대금도 나오다가 8월 달에 10조 원대로 쭉 10조 원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9월 달에는 더 떨어지는.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거래 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 보니까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이제 단기로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데인데 이쪽으로 가서 지금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대략 한 2조 한 4, 5천억 정도가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빠진 것 생각은 비슷한 어떤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은 이번 주까지 특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할 것 같고 또 9월 금리나 이번 달 금리나의 또 금리 수준도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일단 좀 보고 고용지표 상황 보고 금리 수준 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하실 것 같고요. 또 이제 중순에 이달 중순에 이제 추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때 한 3, 4일 또 쉬지 않습니까? 뭐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의료 파업 반사익 손보사 실적수. 의료 파업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거의 이제 6개월 넘어가고 있죠.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 전례가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응급실은 비상이고 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빠져나간 전공의들 대신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 또 간호사분들은 또 지쳐서 지금 녹다운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이 안타까운 얘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손해보험사들이 왜 근데 의료 파업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표를 먼저 보시죠.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에 실적이 어떤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왼쪽에 당기순이익 보면은 오른쪽에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가 올해 거니까요. 작년 대비 12.2%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. 보험 손익도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팔아서 올린 손익도 16.6%가 늘었다. 그 위쪽으로 이제 옆쪽으로 이제 손보사들의 수입 보험료는 4.3%가 늘었고 장기 보험 수입 보험료는 5.2%가 늘었다. 이제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올 상반기에 보험사들이 순이익이 12%가 늘었고 근데 보험 손익 즉 보험을 팔아서 올린 순이익은 16%가 늘었고 이렇게 보험 손익이 16%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일단 보험을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보험 판 상품 중에서도 장기 보험 그러니까 보험사들한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캐시프로를 만들어 주는 장기 보험이 많이 팔렸다.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손보사들에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보험 상품 판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은 겁니다. 특히 이제 장기 보험 상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고요. 이것만 가지고는 손익이 이렇게까지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손익이 늘어났나? 16.6%나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보험 지급이 적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고 나가는 돈은 적어지니까 당연히 손익,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죠. 그럼 왜 나가는 돈, 즉 보험금 지급이 줄었냐? 의료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병원에 응급실에 가도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기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뭐 치료를 받고 뭘 해야지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렇게 손익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.
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의료 파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병원들이 지금 뭐 적자해가지고 이제 뭐 파산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들도 손해죠. 월급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기에 국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좀 나빠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료 뭐 개혁 뭐니 해가지고 좀 예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국가도 손해죠. 결국 이익을 남는 거는 수익을 남는 거는 소문의 보험사들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. 물론 이게 무슨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뭐 그렇다고 손보사 실적이 나빠질 그러는 건 아니긴 하니까요.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 의료시장 상황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. 참 우픈 어떤 현실입니다. 자, 세 번째 IPO 얘기 좀 해보죠. 여러 차례 저도 IPO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올 들어서 IPO 쪽 시장은 한마디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김이 샜다.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랬죠. 따따블, 적어도 따블 정도 나오는 새내 기준들이 좀 흔했는데 상반기 초반, 중반 이후부터,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나온 새내 기준들은 따따블이나 따블은 둘째치고 뭐 공모가가, 그러니까 시초가가 뭐 올라가서도 공모가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되게 많았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반토막 40%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새내기주들이 올해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8월 달에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변화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주들입니다. 일단 8월 달 이후에 상장한 바이오주들, 새내기주들 종목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ENCL이 있고 TDS팜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경피약물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하는군요.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세 회사가 있는데 상장일이 다 8월 이제 후반부죠. 일단 제일 8월 상장 기준으로 제일 이제 20일 날 제일 빨리 됐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 29,000원 공모가였는데 어제 종가가 38,000원, 32% 올랐습니다. 괜찮죠? 그다음에 그 위에 TDS판 보면은 13,000원에 공모했다가 44,000원까지 어제 마감을 했으니까 무려 241% 올랐습니다. ENCL도 15,300원에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종가가 38,000원 어제 150%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 TDS판, ENCL 모두 공모가가 10,000원, 12,000원, 45,000원 정도 비교적 공모가가 좀 약했죠.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두 회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 3만 원 근처에서 공모가가 형성된 넥스트 같은 경우 32% 올랐고 세 회사 다 합하면 바이오주들이고 따따블 뭐 따블도 아니긴 한데 TDS팜 같은 경우 따따블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아닌데 주가가 계속 굉장히 좋다. 그럼 왜 이렇게 바이오 새내기주들은 다른 일반 종목과 일반 새내기주들과 다를까?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지만 7월부터 바이오주들이 뭐 시장의 주도주라 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어떤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. 대표적인 업종이고 바이오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바이오주들의 수혜가 많이 있을 것이다. 이런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학회들이 계속해서 9월 달까지 열립니다.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작용했다.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바이오주가 뭐 어제는 조금 이제 좀 좋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9월 달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일지 아니면 9월 달에도 예전처럼 9월 달은 좀 쉬어가는 주가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. 근데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그나마 지난 7, 8월 참 험난한 시장에서 시장을 또 견디게 해줬던 또 업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인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. 뭐 몰락하고 있다. 뭐 반도체 제국이 몰락하고 있다. 이런 얘기까지 좀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뭐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워낙에 안 좋고 뭐 그렇죠. 그런데 이 인텔의 이런 상황이 결국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이제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기업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좀 잔인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인텔이 이런 식으로 갈 경우 과연 누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냐?
우리 같은 경우 K반도체,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수혜를 혹시 입진 않겠느냐.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본 건데요. 일단 인텔은 크게 보면 CPU가 핵심이죠.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CPU는 그냥 그나마 버티고 있긴 합니다. 물론 CPU 쪽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뭐 90%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, 뭐 사실상 독점이죠.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70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AMD고요. AMD가 지금 20% 중반, 초중반까지 지금 이 CPU 시장 점유율을 좀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하나, 파운드리는 뭐 CPU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. 이 표 한번 볼까요? 이게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, 물론 뭐 1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TSMC입니다.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나서 이제 62%까지 올라갔고, 삼성전자도 13%로 2위긴 한데, 1위하고는 뭐 사실은 비교가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. 삼성전자 이제 숙제죠. 13%를 이제 얼마나 한 20, 30%, 30, 40%까지 끌고 올라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숙제가 될 거고. 그 다음에 3위가 SMC인데 3위부터 해서 이제 중국 회사들 UMC까지 이렇게 있고, 인텔, 저기 잘 안 보이시죠? 위쪽에 보면 인텔 순위 박 1% 미만 추정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럼 이 파운드리를 매각하게 되면 이걸 누가 인수할 것이냐. 미국 업체가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물론 시장 점유율이 크진 않습니다만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시장에 또 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인텔의 그 FPGA 이게 그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프로그래밍을 다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능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테라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인텔이 인수를 했었는데 이 알테라 부분도 역시 이 FPGA 이 사업 부분도 역시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삼성전자에 혹시 또 인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결국은 인텔의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